함께하는 이런 말이 오늘 표현은 괜찮다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음악 들으세요. 참 좋은 노래죠?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어서오세요, 수백님. 반갑습니다. 글씨가 오늘. 다시. 이거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자, 음악은 한곡 끝났기 때문에 간단한 한마디예요. 외국어는요.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내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반복을 하셔야 내게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우리나라 말 똑같습니다. 너 괜찮니? 나 괜찮아. 괜찮아. 꼬랑지를 올리면 질문이고 꼬랑지를 내리면 대답이죠. 자, 여기서 일본어로 간단하죠. 한자로는 다이조 부라고 읽죠. 한자로는 이렇게 간다. 제가 오늘 빨간색 마크가 없네요. 자, 여기서 간지로는 이렇게 읽고요. 발음 가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우는 무음 처리해 주세요. 다이조우부가 아니죠. 다이조우. 괜찮아? 다이조우? 자, 꼬랑지를 올린다.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꼬랑지를 내린다. 대답. 다이조부? 다이조부.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자, 뭐든지 질문을 하실 때, 너 괜찮아?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이조부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데스를 붙이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데스까? 여기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가면 까가 붙는다는 거, 까는 의문문이라는 거. 이거 아시죠? 퀘션 마크. 괜찮아? 괜찮아? 다이조우? 다이조 조금만 길게 발음해 주세요. 포물선입니다. 일본어는 다이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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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 올리시고 꼬랑지 내리시면 되다. 다이조우.
다이조부까지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친구의 표현이기 때문에 데스를 붙여주면 다이조부 데스까? 까가 붙으면은 괜찮습니까? 대답. 데스까로 질문하면 데스로 대답한다. 데스. 데스까로 질문하면 데스로 대답하는 거 아시죠?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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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쉽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들은 많이 해주셔야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 다에 땡땡이 붙기 때문에 다라는 발음 땡땡이 안 붙으면 타죠. 요거 주의해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세번 반복할까요? 괜찮아? 다이조부? 대답. 다이조부. 꼬랑지가 올리면 질문. 꼬랑지 내리면 펜션의 어미가 꼬랑지. 다이조부. 괜찮아? 다이조부. 괜찮아. 우리나라 말하고 많이 흡사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자, 다이조부. 괜찮아? 다이조부. 다이조부. 대답. 다이조부. 다이조부. 내리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이 쓰는 말. 안녕하세요, 샤브샤브님. 어서오세요. 괜찮아? 다이조부? 샤브샤브님, 다이조부? 나 괜찮아. 다이조부. 여기서 다이조부까지 괜찮다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데스를 붙이면 존칭어가 되죠? 다이조부 됐을까? 까가 들어가면 의문문이다. 일본어는 퀘션마크 없다. 까는 의문문이고, 데스까로 질문하면 대답은 데스로 대답한다는 거. 다이조부 됐을까? 다이조부 됐어. 다이조부? 다이조부.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이제 하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대답. 안 보이시나요? 하이가 들어갈 수 있고, 이에가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 맞아? 아니면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이거를 꼭 넣으란 그런 건 없죠. 자, 다시 한번 괜찮아? 다이조부. 여기서 우자 발음 무음으로 들어가시고요. 다이조 길게 가십니다. 다이조부. 다이조우부 아니죠.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부 됐을까? 다이조부 됐어. 다이조부 됐어.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됐어. 괜찮습니다. 세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괜찮아? 다이조부.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데스까? 이 다이조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일본어 끝이다. 아시죠? 너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셔도 일본에 가서 쓸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세 번만 다시 하고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좋죠? 복잡하면 머리 아파요, 그죠? 오늘 표현? 괜찮아. 괜찮다.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 우자 발음하지 마시고요. 길게 갑니다. 다이조부. 다이조부. 괜찮아. 괜찮다.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까가 붙여주면 의문입니다.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데스. 데스카로 질문하면 데스로 대답한다. 어렵지 않죠? 오늘 표현은 괜찮습니다. 괜찮다. 다이조부.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괜찮아? 다이조부 데스. 괜찮아라는 말. 질문할 때는 꼬랑지가 올라가고요. 대답할 때는 꼬랑지가 내린다는 점. 어렵지 않죠? 괜찮다, 다이조부. 괜찮다, 다이조부. 괜찮다, 다이조부.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됐을까? 질문이죠? 괜찮습니까? 대답, 다이조부 됐어.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됐어.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됐어.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표현은요, 괜찮다,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부,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어떤 누가 괜찮습니까? 물어볼 때 다이조부 데스까? 까가 들어가면 의문이다. 대답은 데스까로 질문하면 데스로 대답한다는 점.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다이조부. 다이조부. 괜찮아?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이조부 데스까? 오늘 연습 한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면하시고요. 어야스미 나사이.